건축물 두 채 모두 사용 승인을 받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사찰.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사찰 관계자가 내놓은 변명은 뜻밖이었습니다. 일반이랑 우리 동기부지로 나가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나와 얼마. 무슨 말인지 알아? 세금 안 나고 싶어서 이거 그런 거 아니야. 맞는 주장일까?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유한 건물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. 무상 사용일 경우 재산세 과세에서도 제외됩니다. 하지만 해당 사찰 부지는 현재 종교단체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이고 건축물도 등록이 안 돼 일반인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. 불법 건축물 두 채가 준공 후 5년이 지난 것으로 어림잡아도 지방세 수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. 혜택을 빈미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쨌든 이익을 이렇게 편취하거나 일부러 이제 그 세금을 이제 탈루하거나 회피하려는 그러한 이제 행위들 자체는 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문광부에서 지정한 전통 사찰 12곳을 제외하고 이 같은 일반 사찰만 도내 280여 곳. 법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대략적인 숫자만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. 화재 등 안전 부분에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접수되는 것만 확인하기에 무섭게 괜찮아. 보통은 주로 신고 접수되는 것부터 확인하거나 소방서에서 뭐 화재 취약하다거나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인하고.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반 사찰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합니다.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.